좋아하는 마음을 숨길 수 없는 세상. 야, 첫날부터 넌 얼마나 올리는데? 나도 깔면 또 장난. 환경이네. 좋아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혜영이와 우정도 있는데. 하고. 그 혜영이는 이렇게 뒤에서 웹툰을 처음 나왔을 때부터 계속 봤었어요. 편리하면서도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기. 난 구겨지지 않을 거야. 내가 힘들 땐 네가 내 옆에 있었잖아. 조조! 혜영이가 장난도 많고 말도 많고 되게 재밌는 사람들이 모인 거죠. 모든 친구들이 정말 이 작품에 다 같이 에너지를. 넌 좋아할람 안 깔아도 다 티나. 그딴 거 없어. 좋아하지 않는 방법 같은 거 오늘 못 하거든요. 내면에 굉장히 밝은 그게. 혜영이가 환경이네. 좋아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런 거 같아요. 그래서 좋아할람 찍을 때는 집에서 혼자 있는 게 되게 심심할 정도로 너무 가고 싶었어요, 현장에. 혜영이와 우정도 있는데. 웹툰을 처음 나왔을 때부터 계속 봤었어요. 편리하면서도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기. 너 때문에 내 좋아할람이 안 울렸잖아. 10m 밖으로 다 나가라고! 이렇게 쳐놨고도 아직 내가 죽을텐다.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. 만약 좋아할람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? 자리 잡아두고 커피 뽑아주고 뭐하는 거냐고. 좋아할람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. 내 눈 똑바로 봐. 너 나 좋아하잖아. 선택은 김조조가 하는 걸로. 이제 난 내 마음을 마주하러 간다.